1번, 2번, 7번이었나요? 맞아? 아, 뭐야. 그새까 몬스터들. 7강, 8강. 7강, 8강이 아니야. 7강이었냐? 8강이었냐? 1번, 2번, 아, 1번, 2번, 6번. 1번, 2번, 4번, 6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번은 어떤 문제? 조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조는 맨 앞에 있는 게 조이기 때문에 빨리 맨 앞으로 가서 S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S가 없으니까, 아, 있으니까 S가 없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B의 하우하고 화수 구별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몇 살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How old are you? 우리나라 말로 몇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What time is it? 맞습니까? 그래서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꾸미는 말이고, what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말입니다. 다시 그럼 B번 뒤에 있는 랭귀지가 명사기 때문에 답은 화시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하우나 화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것이지만, 원래는 이두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똑같잖아요, 그죠? 몇 살, 몇시 이렇게 되니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10번 볼게요. 10번의 문제는 뭡니까? ing와 ed를 구별하는 문제잖아, 그죠? ing, ed를 구별하는 문제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해석을 통해서 뭐뭐 하는 명사면 ing, 뭐뭐 된 명사면 ed 이렇게 푸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니까 분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ing나 ed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서 컴마가 뒤에 있고 뒤에 조동사가 있어서 이 ing ed를 해석 어떻게 하고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고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명사나 뭐뭐 된 명사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풀이 방법은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뿅친 다음에 하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를 가지고 풀면 되고, B번 같은 경우는 컴마를 기점으로 주어의 네모를 쳐서 이 주어가 뭐하면 남한테 뭔가를 하면 ing고 받으면 ed 이렇게 풀면 되겠죠. 또는 자주 얘기했지만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 바이가 있으면 대부분은 수동의 의미인 ed나 pp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인데 C번의 문제는 분사입니까? 아니면 분사 구문입니까? 컴마. 컴마. 명쾌하죠?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어떻게 푼다고? 조의 네모를 쳐서 이 조어가 teach하면 ing고 teach 되면 e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컴마 다음에 있는 이시 컴파인, 즉 제한이 되었으니까 ed라고 정해진 것이, 이때는 분사구문이 지금 두 개가 이어진 형태입니다. 그럼 이시 뭔지 모르잖아, 그죠? 이슬 뭔지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 글은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가
좁아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어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학습하자는 내용의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어휘라는 얘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밑줄을 쳐봐. 어딨어? 어딨냐? 어딨지? 내셔널 보케뷸러리. 베이직 리터러시. 내셔널 보케뷸러리. 디스코 렉시콘 오브 모던 에듀케이션. 전부 다 같은 말로 기본적인 어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어휘이므로, 봐봐. 어휘나 단어라는 것이 이시라면 어휘가 티치 하겠어요? 티치 되겠어요? 티치 되겠죠? C번을 그래서 PP 형태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1번 했습니다. 2번은 가장 많이 틀린 게 3번이에요. 3번을 먼저 할게요. 3번은 왜 틀렸어? 3번은 라실리가 부사잖아요. 식물에 기초한 다이어트. 오, 대체나. 대략 식물에 기초한, 이렇게 동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라질리는 대략이란 뜻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야채나 채소를 많이 먹는 식단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야채에 기초한 식단. 이렇게 되니까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많이 골랐는데, 4번은, 네. 여기다가 억지로 it is를 써서 빠진 거를 적으시면 되겠고, 이것이 조금 어려운 모양 같이 보인다면 이 모양을 그대로 베껴 볼게요. but 하지만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 사람이 컴마 while 뭐할때 어릴 때그 사람이 정직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려고 하면 똑같이 보입니까? 그지? 네, 똑같이 보이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he하고 여기 있는 he가 똑같으니까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서 두 개를 똥 빼면 뭐만 남어? while 다음에 형용사만 이렇게 뿅 남죠? 네,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똑같을 때 조 다음에 비동사를 통째로 빼고 ing만 it이나 형용사만 이렇게 남겨두면 while 0 하면 어렸을 때가 되고 while critical 하면은 중대할 때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ing를 쓰는 표현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여행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을 풀었고, 정답이 뭐냐면 5번인데, 5번 앞에 컴마 있습니까? 컴마? 여기서 컴마가 너무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다고?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데, 자리를 잘라주려고 컴마를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숨을 쉬어라고 컴마를 찍지만, 쉼표라고 해서. 영어는 말 그대로 자리가 중요하니까 자리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전부 다 컴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컴마가 나오면 이렇게 잘라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컴마가 있죠? 맞습니까? 다시.
이번 책은 진짜 뭐 너무 빡빡해. 자,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야. 맞지? 그럼 A, B, C예요. 맞죠? 근데 D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D가 이쪽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만약에 끼어 들어가면 끼어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큰마 큰마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고? 삽입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삽입구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중간에 끼어 들어왔으니까 양쪽에 큰마를 찍어가지고 내가 끼어 들어왔다고 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큰마 큰마는 그냥 없어집니다. 없애! 뭐라고? 뿅다 없애. 그럼 이게 주어고 이거 동사가 되죠? 그래서 5번은 동사 자리니까 동사 모양을 쓰면 돼요. is. 별게 아니야, 그지? 그냥 쓸데없이 길긴 하죠? 네 줄이나 돼요, 네 줄. 컴마 컴마를 없애야 됩니다. 다음에 6번 하고 4번 하겠습니다. 6번은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라는 말은 어디에 머무르다라는 말이고 리메인도 어디에 머무르다란 말인데, 뒤에 얼마든지 형용사가 나와서 어떠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는 뭐가 형용사라고? 응? ly로 끝나는 단어는 아니지만, ing도, ed도 얼마든지 형용사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재밌는 문장을 두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자, 이거 적었어?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This problem remains 밑줄. 해결한 단어를 여러분이 빈칸에다가 잘 한번 고쳐서 써보시고, 두 번째, 우리나라 말로 짱 박혀 있다는 말을 제가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제발 좀한 군데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래요. 네, 써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문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고, 어떻게 쓰면 짱박히다라는 표현이 되는지. 자, 지금 연습하는 것은 remain이란 단어와 stay라는 단어에 얼마든지 ing나 ed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연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 solved. 해결이 안 되었으므로 반대말 unsolved.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인데, 남이 put 넣어서 자기가 put 되는 겁니다. stay put이라는 표현은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고 put이라는 단어가 과거 분사와 과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PP를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밑에 나오는 stay 다음에 형용사를 써도 맞습니다. 4번을 가장 많이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고른 답은 3번과 5번인데요. 3번을 고른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운동선수가 사람이니까 who를 쓰고 뒤에 동사 앞에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거는 틀린 것 같지 않고요. 5번은 and에 동그라미 있어서 병렬 구조니까 첫 번째 할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수 있는 일로 병렬 구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신감을 가지면 confidence, encourage athletes 선수들한테 어떤 일을 할수 있게 되냐면 압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것을 연결하는 and가 틀리지 않고 뒤에 있는 to 부동사 모양도 틀리지 않는 것 같죠. 여기 이렇게 연결 고리가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잘 봐야 돼. 2번 봐봐. 분사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죠? 왜? 컴마가 있어서. 그러면 컴마가 있으면 위에 네모를 쳐서, 즉 주어의 네모를 쳐서 draw 하면은 ing고 draw 되면은 ed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생각하지도 말고 ing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바이가 있으면 PP 형태가 거의 맞을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나저나 드로우가 무슨 말입니까? 밑줄에 드로우라고 적혀있는데. 응? 뭐 다른 장안 나왔어? 안 외웠어? 안 나왔어? 아 뭐야. 몰라. 뭔 뜻으로 알고 있어? 응? 원래 뜻은 끌다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왜? 질질 끌고 갑니다. 뭐를? 붓을. 어디 위에? 종이 위에. 그게 그리다가 되죠. 자, 끌다란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결론을 이끌어내다. 도출하다라고 막 어렵게 가르치죠? 관심을 끌다. 드로우 어텐션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다. 그 다음에 칼도 뽑다. 다뭐 뽑는 겁니다. 뽑아내고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다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질질 끌어요. 그러면 무승부. 다 같은 뜻이야. 목적어가 다르거나 주어가 다르면 살짝 말을 바꿔서 해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위에 보시면 관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 관점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관점이 그대로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서처 조사하는 사람, 즉 교수들이나 컨설턴트, 즉 조언해주는 사람이나 코치나 애슬레트스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이 이대로 내려오고 이 다양한이란 말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습니까?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끌어당겨 생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고 직접 끌어당겨서 생각하는 거니까 ing 모양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많이 안 틀렸는데. 1번, 3번, 4번 골랐다고?
정설은 답을 고르면 4번에서 아 이거는 뭐 쉽게 우선 볼게요. 휘치다미는 완전 불완전? 흔한 휘치다미 불완전이야. 누구하고 무엇이란 단어 다음에 무조건 불완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합니다. 뭐를? 우리의 셀프 저스티피케이션이 뭐하다고? 마인드풀하고 뭐가 아니라고 뭐 이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니 휴치가 답이 될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밑줄을 쳐서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밑줄 치면 뭐가 되고, 강조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주제 문장이 될것 같죠. 그래서 얘를 이트대 강조 구문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된것 같네. 또 질문 있어? 질문? 제가 틀린 것 중에 모르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까? 와.